최종 챔 옥겜 덱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MSK별로 김태훈 선흥식 노선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2초 12연패 그냥 15연패 빠뜨리고 MSK별로 바로 막혀가도 역전 역전 토 쏠 거거든요. 그냥 연승 가도 이어가는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MBC 캐멜의 저그 김태훈 선수 진영이에요. 네, 붉은색 저그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는 이제 전흥식. 노란색입니다. 이에 맞서는 신상호 파란색 프로토스 이스트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대근 이곳이네요. 갈색 저그. 자, 위쪽은 이스트로, 밑에는 MBC 게임 히어로. 뭐 서로 위치 간에 유불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하니발이라는 맵에서 두 선수들이 한쪽은 테크, 한쪽은 기본 병력, 뭐 이런 식의 양상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도 어떻게 치러질지요. 팀 승리 세레머니는 거의 뭐 몇 달을 못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2연승을 할 때 또 저희 쪽에서 중계를 했었었는데 그때 상당히 좀 뭐 재밌는 것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스트로의 팬분들은 이스트로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세레머니 하는 거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14번을 그냥 그 못 보셨습니다. 미처 친하지 못한 부분까지. 아, 좋습니다. 마저 친하지 마시죠. 아, 신인 팀플 좋아. 뭐, 양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글라 그럴 때, 네. 뭔가 4연승을 이어나가면 하는 그런 기원이 담긴, 체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같이 응원하는 옆에 분들 이제 믿을 게 못 됩니다. 예, 그런데, 김태훈 선수가. 그렇죠. 몰래 멀티. 저 지역, 먼저 멀티 가져간 그런 빌드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와, 진짜. 진짜 네. 제3의 지역이거든요, 저기는요? 그렇죠. 게다가 상대팀이 지금 구드론 하지 않았고, 또 이 두 명이 정말, 열정적으로 팀플레이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멀티 지역이 하면서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지금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신상호 선수의 프로브가 계속해서 정찰을 하고는 있는데 이상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뭘까 싶어서 구석까지 지금 해처리가 있나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신상호 선수의 프로브예요. 네. 아 이거 돈을 벌었는데 이거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있습니까, 지금? 앞마당도 지금 내려갔다 왔는데 지금 6시 지역에 지금 멀티는 지금 아직도 네.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팅 상황에서는 예측을 했습니다. 상대팀이 10투라고 예 10번째 이구도 두 번째 해처리까지 건설했다라는 건데 해처리를 지금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이스트로. 네, 그럼 찾아야죠 이제. 자, 분명히 뭔가 느낌새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달립니다. 이것은, 몰래 멀티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 진영이에요. 예, 몰래 해처리한 다음에 지금 오히려 역저글링으로 6시에서요, 몰래 저글링으로 한번 승부를 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대근 선수 저글링 나왔지만 자기 자신의 앞마당 지역을 먼저 한번 훑어보고 나왔고요. 그렇죠. 뭐 공격형 그 해처리 건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의외의 곳에 해처리를 덮인 김태형 선수입니다. MBC 게임으로 신인에게 정말 잘하는 선수들 이 조합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수비적으로 이스트로의 선수들이 해주고 있는데 바로 지금 패스트 레어. 예, 지금 수비하면서 레어를 먼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로 선수들. 자, 프로토스 진영으로 갈 것 같은데요. 김태형 선수요. 자, 전흥식과 김태형의 두 컬러가 일단 전흥식 선수는 도시죠. 자, 신대근으로 가는데 최종 목적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묶어놓고 뭐 할 수 있고. 네. 일단 저그 지역 쪽에 지금 배터리와 자원 허락하는 한 지금 뭐 캐논까지 지어지면서 입구를 지금 완전히 틀어막을 생각인데요. 네. 야,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신상호 치기. 네, 그렇다면 아예 입구를 막혀주고 지금 빠르게 레어만 먼저 가게 되면 크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네. 자신은 어떻게든 막고 11시에 신상호 선수가 막기만 해주면 테크트리가 앞서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신대원 선수 지금 레어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좁혀지는 거 지금 막히는 거 알거든요.
계속 아 이제 갑니다. 글쎄요 상대편 지금 뭐 뚫는다는 의도. 야 성능이에요. 이제 왜 캐논이 완성되는데 지금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저글링이 있기 때문이야. 예, 예, 그런데 지금 대처가 상당히 좋아요. 3개째까지 완성이 되면서 예, 지금 타이밍이 추가 저글링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이거 방금 3개 썩은 3개 완성됐던까지 자 빼가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방금 썩은 3개째 완성되면 썩은 3개째 완성됐어요. 저글링까지 들어오까지 다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 방금 들어나와야죠. 들어나와야죠. 상대편 병력 거의 다 접어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썩은 3개 하나도 썩은 하나도 안 깨졌어요. 이제 하나 깨졌어요. 예, 이 정도면 자, 백업은 상대편의 뒤를 치러 갑니다. 신선 뒤를 치러 가요. 예, 정글링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있죠. 예.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예, 갖다 품었어요. MC 재미랑 갖다 품었어요. 막았어요. 야, 역시 신대군 진짜 잘 막네요. 예, 막고. 환상적인 수비였습니다. 신선 선수. 자, 그러면 이제 신상은 어떡합니까? 동료가 잘 막아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보여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 김태훈 선수가 오히려 저 예. 질러 때문에 7년 수도 있습니다. 자, 잘났어요. 예, 이거 막아도 불리한 상황인데 일단 이게 막히더라도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지원수입니다. 네. 서클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저울링이 멀리 나갔어, 멀리 나갔어. 네네, 서클. 일꾼을 잡든지 뭐 서클을 치든지. 자, 일단 드론 빼야죠. 네. 예, 아, 그런데 일단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드론이 싸워주고 있는 상황. 일꾼이 형 질러 두기를 막아두면서 지원 오지 못하게 시간 끌어주는 플레이까지 좋습니다. 네. 자, 서클 맞은 서클이하고 계속 일 못하게 되면 일 못하게. 아 그리고 이거 뚫리죠. 아 첫 번째 조카로 진짜 너무 많은 걸 썼어요. 지금 신대건 선수 환상적인 수비가 네 뒷받침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막 캐논에 저글링에 질러 막 세 개가 몰아쳤는데 막아냈습니다 신대건. 예 게다가 공일업 발업 질러까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신상우 선수라서 예 물량 차이도 예 심각합니다. 예 서로 간의 테크테이 차이도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끼리도 지금 이스트로 팀이 앞서고 있어서. 이거 전력의 차이가 지금 상당한데요. 신상호는 질러 7개 갖다 버린 것 밖에 없어.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나와서 좀 성과 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신상호 선수 추후타가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할 그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이 양신조합 아주 신상호 신대가 좋습니다. 현재까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상대팀의 전략을 완벽하게 지금 봉쇄시키면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스트로 팀 후반 뒷심을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신대훈 선수 발견했습니다. 그럼요. 빨리 밀어버려야 되죠. 여기는 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뭐 지원치가 없어요. 아 네. 몰래 처리 이작전까지 이제 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받았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글링이 몰래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성공 콜로니가 이미 성공이 되게 있어요. 네 좀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쪽은 공수입니다. 네, 게다가 곧 있으면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끝나고 네, 아, 뒤잡혀 열어주세요. 내 서클 아직 만들어지도 않았거든요. 자, 저거 자, 이 판사법 때문에 팀이 15연패 기록을 세울 수 없어. 불명의 기록을 세울 수 없잖아요, 이 스트로. 그렇죠, 지금 김태호 선수 들어왔어요. 작전을 걸었지만 작전 실패함으로써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네, 서클만 깨면 신상호 지로지 길을 막고 여기 그냥 엘리 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시는 예, 아웃입니다.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 게다가 질럿의 질, 예, 스피드업까지, 공일업까지 됐습니다. 차이가 심각하네요. 지금 8수석이 불필요하게 많은 질럿이 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병력이 넘친다는 거야, 이스트로는요. 그렇습니다. 신상호 선수, 저 질럿들, 그냥 뭐, 전흥식 선수 진영으로 가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두칼로 함께 들어가도 되고요. 신정을 해서 다섯 명에서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미 김태환은 사실상 아웃 단계. 전흥식 선수 여기서 이제 다치 템플로 나와서 이 병력 어떻게든 막겠지만. 네, 그렇죠. 또 다크 템플러가 입구를 막아버리게 되면, 예, 저글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고요. 네.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럼 근처에. 근처에 오버런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뭐 막건 말건 그래도 신대근 선수 진영 멀리 아니 금방 옵니다. 이제 다 템을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아 역사 템도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수비를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이후에 물량 차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이스트로 팀의 두 명의 선수들은 예 두 명 모두 지금 자원 상황이 풍족합니다. 하지만 별로 뭐 쓴 게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수비할 때 또 포인트 먹었죠. 그리고 공격하면서 포인트 먹었죠. 아 이제 곧 그 침대근의 오버로드가 길 밝힙니다. 전흥식이 입구 쪽 차이는 점점 벌어지겠네요. 지금 뭐 부디스메 신대근 선수의 비탈리스트도 생산이 되고요. 이야 예, 그리고 같은 팀의
아, 지금 김태호 선수가 아웃됐습니다. 이제 경기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예, 프로토스끼리도 지금 1대1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저구에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한바탕 멀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크템플러 두 개가 지금 캐논이 없을 때 뭔가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도 못하게 됐었고요. 네. 아 그리고 그냥 입구 쪽에 다템 하나 심어놓으면 그냥 세워만 놔도 돼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신대건 쪽은 와 셔틀까지 신대건 쪽은 썬클의 우버로 진짜 자동으로 수비됩니다. 아 저렇게 다크템플러 들어올 수도 없고요. 네. 이 상황에서 신사우 선수 이제 야 이스트로 자 오늘 정말 기록상 변한 것에 섰거든요. 최다 연패 기록은 오늘 그 분명히 기록을 쓰지 않겨도 야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신대근 선수 신사우 선수 일단 뭔가 이상하다는 거 1세를 채고 정말 신대근 선수의 환상적인 수비를 앞세워서 이 경기 역전에 갔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박지상호 신대근 신사우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수는 앞으로 3년 4년 뒤로 갈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나이도 네 나이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네, 정말 자신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고 마무리만 잘 하게 되면 정말 이스트로 팀은 네, 승인권 진상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 14년 동안에 여러 차례 이스트로 점전에 아쉬운 패배 첫 패니까요. 자 그것만 아니었다면 근데 아무튼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계속해서 오늘 먼저 성공을 취하면서 수도권 1위치 하면서 연속을 계속 달려나가면 보스티지는 꿈에 1위치 하는데 MBC 개미어로에게 경고등을 좀 붙이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김태훈 선수와 전웅식 선수 굉장히 참신한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상대를 압박을 했는데 아, 그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스트로 역시 팀플로 또 한몫을 해주네요. 네.